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여의도 총회회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. 침례교는 오늘 신축 총회회관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천수연 기자입니다.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여의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. 2년 전 첫 삽을 뜬 여의도 총회회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999년 오류동에 자리 잡았던 침례교 총회는 14년 만에 여의도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. 이 시간부터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포합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선포되고 축하와 감사의 인사가 오간 봉헌 감사 예배. 고흥식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총회회관에서 더 큰 비전을 품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 봉헌 예배에는 부지를 기증한 미 남침례회 선교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 교계 인사들도 참석해 침례교회 새 시대를 축하했습니다. 한국 침례교회 제2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계기로 해서 손에 손 마주잡고 우리 한국 교계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지하 5층, 지상 13층으로 지어진 여의도 침례교 총회회관은 지난 2010년 미 남침례회 해외선교부에서 토지를 기증받아 2011년 9월 착공해 지난달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. 새 회관에는 오류동에 있는 현 총회 본부를 포함해 교회진흥원과 국내외 선교회 등 흩어져 있던 7개 총회 기관과 2개 단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. 그러나 여의도 시대가 순탄하게 펼쳐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무실 13개층 가운데 총회가 사용할 3개층과 모 기업체 입주를 제외한 8개층이 모두 비어 있어 공실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 총회는 전문 임대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상태입니다. 기독교의 그 영향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범위에 그런 업주들을 이렇게 입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200억 원의 건축 부채도 총회로서는 부담입니다. 오류동 회관 건축 당시의 부채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아집니다. 이와 관련해 오류동 총회 회관을 매각할지 여부는 이번 가을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.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.